홍콩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변신의 귀재라고 불릴 만큼 변이가 쉬워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다희 기자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막의 단백질 종류에 따라 AB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A형은 주로 사람과 돼지, 조류를 감염시키고, B형은 사람과 물개에게만, 그리고 C형은 사람과 돼지에게 감염됩니다. 이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A형. B형과 C형보다 자주 발생하고 사람과 돼지, 조류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에 드러난 이후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좁은 공간에서 인간과 가축의 독감 바이러스가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돼지는 바이러스 변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돼지 몸속에서 사람과 동물 바이러스가 만나 유전자를 주고받으며 변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이 조류에 있는 리셉터, 그다음에 사람에 있는 리셉터가 삼국이에 둘다 갖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돼지 입장에서는 사람 인플루엔자도 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려서 동시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그 섞여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인류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로 대항할 만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변신을 거듭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이의 공방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